안녕하세요. 저는 정보 보안에 관심이 있어 멘토링에 지원하게 된 권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 보호에 관심이 있어 멘토링을 신청하게 된 김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있어서 멘토링에 신청하게 된 박종덕입니다. 먼저 저는 산업은행에서 고객의 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저는 산업은행의 경우 개인 고객과 더불어 기업 고객도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개인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기업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있나요? 저는 스마트폰 보안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보안 팁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스미싱,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미싱 등 보안 범죄가 과거와 달리 얼마나 심해졌나요?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제가 미리 알아보았는데, 혹시 더 자세히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홈파스 3기이자 정보보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예분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배포된 패스워드 선택 및 이용 안내서를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회원가입을 할 때에는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는 문자와 숫자를 섞어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 이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혹시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또는 10자리 이상으로 구성된 문자열과 영어, 소문자, 대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모두 포함한 패스워드를 추천하고 숫자로만 구성될 경우 취약할 수 있습니다. 특정 패턴을 갖는 패스워드, 이용자 아이디어를 포함한 패스워드, 사전적 의미 등을 포함한 패스워드 등은 모두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정보는 친한 친구에게도 알려주어서는 안 되고, 금융거래는 되도록이면 제 개인 PC를 이용해서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맞습니다. 자신의 패스워드가 제3자에게 노출되었을 경우 즉시 새로운 패스워드로 변경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는 되도록이면 다운로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개인정보 침해가 의심된다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네,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국번 없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인 118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